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정 PD님? 예, 맞습니다. 김기동 목사와 젊은 여성의 관계가 있다. 은밀한 제보가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 교회 바로 앞으로 오시면은요. 교회 바로 앞으로요? 예. 네, 교회 바로 앞에 오시면 그 정거장이 있고 종이 그 서류봉투 조그맣게 하나 접어서 반 접어서 들고 있고요. 그거 창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제보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보자가 알리려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가 전한 외장 하드에 담겨 있는 건 충격적인 동영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스포텔 대온천당입니다. 깊은 밤 대전의 한 호텔에 백발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인 듯 하지만 잠시 후 20대 여성과 함께 객실 복도를 걷고 있는 그는 바로 올해 82세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50년 전 세워져 등록교인 수 15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를 만든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심은 자를 열게 하라, 눈을 뜨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만해. 더 그만해. 더 그만해. 잘못했어. 그만해. 잘못했어. 예. 김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딱치면 바로 떨어요. 영적으로 딱 잡혀버리니까 천만 원 내서 쭉쭉 뻗어버린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장악했죠. 귀신을 쫓아 병을 치료한다는 이른바 김 목사의 기적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귀신을 한다. 야, 하나님의 딸이야. 얘한테 죽은 게 얼마 됐어? 얘한테 죽은 게 얼마 됐어? 야, 예수님, 여자 예수님이 너 어느 쯤에 들어왔어? 하나하나, 예수 안 믿을 때 들어왔지? 에?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김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외치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쓰러집니다. 쓰러졌던 남자가 다시 일어섭니다. 자, 어디 움직여보세요. 안 아픕니다. 어? 안 아픕니다. 예, 간지마세요. 깨끗합니다. 아주 가뜩이나 팔 아픈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그의 천막 집회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기동 목사는 귀신 쫓는 목사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일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죠. 그게 신인 것이죠. 결국은 신의 자리에 오른 거죠. 김기동 목사에게는 교인들의 넘치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돈이 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5,400개 나갔고요. 1년에 한 10억 가까이가 김기동 목사님 명의로 해서 이제 김기동 목사한테 나가게 되는 돈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10억이요? 예. 운행하시는 차가 500이 있었고 익스플로러, 밴, 에쿠스.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당...
당신은 신자가 아니에요. 벌써 시험 들면 목사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냥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의 출근길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 나와요. 김기동 나오고 예, 그 옆에 경호원들. 주일 되면 김기동 목사가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그 예배 인도하러 갈 때 경호원들 앞에다 세우고 보호받으면서 가는 거죠. 저기 따라나가요 지금. 차들 다 따라나가죠. 봉건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김기동 목사 차 들어오고 다 또 두세 대 정도 따라오고. 지금 소위 중대라는 애들이 군대에서의 중대본부 있잖아요. 네. 소대 중대. 목사님 이렇게 지키는? 지키는 중대본부. 김기동 목사를 지키겠다고 우리 교인들이 만든 소대도 돼 있어요.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서 중대장이 있고 그 밑에 소대장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짜놨죠. 한참을 달린 김기동 목사의 차량 행렬이 마침내 1,700억 원짜리 교회 건물로 들어섭니다. 김기동 목사가 거의 하나님과 동일해요. 성략교를 지키는 게 김기동 목사를 지키는 거다. 김기동 목사를 지키는 게 외를 지키는 거다. 매주 일요일마다 신도들의 호의를 받으며 출근하고 매년 교회에서 가져가는 돈이 10억 원이나 된다는 김기동 목사. 바로 그 김 목사를 지키는 일이 곧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그를 향한 교인들의 굳건한 지지와 믿음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에 있는 인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 의혹이 저희에게 전달됐습니다. 제보자로부터 비밀스럽게 받은 외장하드입니다. 바로 이 외장하드 속 동영상에는 김기동 목사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은 지방의 한 호텔입니다. 이 영상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성락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인이 직접 자기 교회 목사에 관한 충격적인 의혹을 제보한 겁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락교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거칠게 충돌합니다. 교회가 갈라선 지 2년째. 교회 운영권을 두고 갈등이 폭발합니다. 교인들이 갈라선 이유는 2년 전부터 불거진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교회 안은 의심과 경계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목사님을 흔드는 불온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를 장악하려는 세력이 김 목사에 관한 거짓 성추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성락교회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김기동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기동 목사에 관한 성추문 의혹이 가라앉는 중에 김 목사가 젊은 여성과 호텔에 있는 새로운 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보지 않고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영상이 나오니까 고개를 꼈던가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성추문들이 여자 쪽에서 밝히긴 쉽지 않아서 입다물고 있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래서 다 불기소 되고 아닌 것처럼 되었지만 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 젊었을 때는 더더욱 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우선 김기동 목사가 등장하는 문제의 호텔 동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7월 18일 날 아베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레스토랑 그 앞에서 김기동 목사를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 왜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날 이후 김 목사를 찾아 매일 호텔에 왔다는 제보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저녁마다 왔어요. 확인을 계속 하다가 이제 8월 14일 날 47사가 확 뜬 거예요. 연예인 차요. 여기는 유성호텔입니다. 많이 보던 차가입니다. 47사 뒤로는 김기동 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와 있을까요? 김기동 목사의 차가 맞는지 PD 수첩이 확인해봤습니다. 교회 행사를 마친 김기동 목사가 차에 오릅니다. 호텔 동영상 속 바로 그 차량입니다. 차는 쪽에 있었죠. 진짜 완전 녀석을 그랬죠. 아,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다시 찾은 제보자. 로비에 있는 김기동 목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의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여성은 김 목사와 어떤 관계일까? 보통 관계는 아니다. 숨겨진 딸? 이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혹시 숨겨진 딸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었죠. 두 사람의 수상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 추적을 이어갔다는 제보자. 이후에도 김기동 목사와 젊은 여성은 여러 번 같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김기동 목사 옆에는 운전기사와 젊은 여성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기사를 따로 보내더니 여성과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에 김 목사가 호텔에 나타날 때마다 영상으로 찍고 기록까지 남겼다는데요. 여기 내려온 횟수는 한 11회 정도 됐고요. 그 중간에는 1박 2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2박 3일도 있었고 또 날짜는 주로 이제 화요일 날 와서 수요일 날 가거나 목요일 날 와서 이제 금요일 날 가거나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정해갖고 왔어요. 제보 영상을 분석해보니 지난 8개월간 김 목사와 여성이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건 모두 10차례입니다. 어떻게 80대 노인이 목사남자가 20대 여성 기다려보는 거야. 뇌로. 예고편이 방송된 직후 김 목사 측은 교인들을 상대로 PD 수첩 제보는 전적으로 왜곡되고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제보받은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70여 개 정도의 동영상을 확인해 봤었는데 동영상 자체들은 다 위변조된 흔적은 없었다. 특히나 이런 불빛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빛이 바깥으로 번져나오는 이런 장면 같은 것들은 위변조로 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체 두 사람이 왜 함께 호텔에 온 건지
조금 더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사가 먼저 내리고 일단 내리면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있었고 한 5분 10분 있다가 둘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어요. 운전기사가 호텔방을 잡고 나면 차에서 내렸다는 두 사람. 주변을 의식한 듯 거리를 둡니다. 네, 예. 거기서 내려서 바로 출입구로 들어갔죠. 10월 9일. 하지만 호텔을 찾는 손님이 뜸해질 시간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기사를 두고 단둘이 호텔을 나서는 두 사람. 근처 유흥가를 나란히 걷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심지어 김 목사와 여성이 호텔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상황까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분이 들어갔던 방은 어디예요? 저쪽 네 번째 중에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여러 번 좀 갖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소리가 나길래 나갔더니 여자애가 거기서 방에서 나온 거죠. 목사님과 호텔 그리고 낯선 여성. 교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같은 방에 드나드는 거를 확인하셨을 때는 조금 어떠셨어요?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했죠. 목사님이면 다른 건물로도 그런 문제, 여자 문제나 돈 문제나 이런 거에선 깨끗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김기동 목사를 살뜰히 챙겼다는 교인들. 사랑합니다. 네, 크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교인들에게는 스승이자 부모였던 목사님의 수상한 이중생활이 드러난 겁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서 지낸 다음 날 아침엔 김기동 목사의 차로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는데요. 20대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성. 대체 김 목사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여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아, 베레아 여기가 이 자리가 김기동 목사님하고 그 여자분이 같이 앉았던 자리예요. 옛쯤에 앉으셨고 이 여자는 이쯤에 앉았고 저는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 아, 목사님 바로 뒤에? 예. 앉으면 그냥 보이죠. 앞에 사람이? 예. 그러네요. 굉장히 가까운 편이니까. 네. 잊기 어려운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기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여기 올라온다고 앉아 계시면은 왼손으로 이렇게 허벅지를 만지고 계셨더라고요. 뒤에서 봤는데 좀 더듬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터치가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지고 계셨거든요. 허벅지를. 왜 김기동 목사가 이렇게? 앞줄에 앉아 있는 김 목사의 행동을 뒷줄에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무릎 이런 게 보이나요? 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보일 것 같아요. 매 주일 예배마다. 그러니까 김기동 원로 감독이 단상에 서지 않는 날에 아들을 설교하는 날에 이제 계속 같이 있었죠. 2부 예배 때 같이 계속 예배 드렸었죠. 옆자리에서. 옆자리에서? 네. 계속 옆자리에서. 계속 똑같아요. 왼쪽에는 그 여자였고 오른쪽은 네, 원로 감독. 취재 중 여성을 잘 아는 교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럼 혹시 그 영상은 혹시 보셨어요? 하나
봤어요, 하나. 그럼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여성분이 어릴 때부터 성막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모태신앙이죠. 아, 모태신앙으로? 예, 예. 어릴 때부터 성락교회 교인이었다는 여성. 그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거 그대로잖아요. 얼굴이? 네, 그대로죠. 이른바 모태신앙이었던 임선영 씨는 성락교회 유치부를 다녔습니다. 그때 선영 씨의 담당 교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말은 없었어요. 항상 자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애교를 피운다든가 전혀 그러지 않은 전형적인 어떤 소박한 아이였고요. 온 가족이 굉장히 충성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 테이프를 늘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지방에 살면서도 매주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닐 정도로 신앙생활에 충실했다는 여성의 가족. 안식일 다음 주일. 조그마하고 왜소한 아이였죠. 주일마다 올라와서 주에서 신길동으로 부모와 같이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랬던 아이죠. 부산 기억 속에. 지금. 네, 학생이죠, 어린아이. 그랬던 아이를 호텔 영상에서 다시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충격이죠. 왜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김희동 목사는 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는 것일까? 성직자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여성 교인과 수차례 호텔을 드나든 상황. 여성을 알고 있는 교인들은 걱정에 앞섭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감사합니다.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지만 여성의 남동생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그게 저도 누나한테 화를 냈어요. 처음에 그걸 보고 그랬었는데 누나가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누나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저도 납득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설명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 해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관심이 더 집중될 것 같아요. 그건 안 좋아요. 결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와 손녀. 딱 그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외에 어떤 관계인지 어떤 뭐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얘기하고 싶지 않다. 호텔 동영상 속 여성은 인터뷰를 거절한 상황. 결국 동영상 속 비밀을 알고 있는 주인공 김기동 목사에게 답을 들어야 합니다. PD 수첩은 여러 차례에 걸쳐 김기동 목사를 직접 만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 목사를 만나려면 교회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 팀의 서정훈 PD입니다. 저희가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요. 그 호텔 왜 가셨습니까? 목사님 호텔 왜 가셨습니까?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취재팀의 질문에 몸을 피하는 김기동 목사. 그 자리를 경호원과 교인들이 대신합니다.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네? 제 목사님께 지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대체 왜 김기동 목사는 20대 여성 교인과 함께 호텔에 갔을까? 그 답을 듣기 위해 저희는 김기동 목사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끝내 저희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기동 목사 측에서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여성 교인의 가정은 조부모 때부터 40년 넘게 성락교회에 다니는 가정으로 김기동 목사가 가족 전체를 각별하게 여기고 있으며 영상 속 여성 교인을 손녀처럼 아낀다. 김기동 목사가 대화를 통해 여성에게 위로와 격려를 한 것이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다. 이게 김 목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녀처럼 아낀다고 해도 목사가 여성 교인과 한방으로 들어가고 다음 날 아침 헤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여실 감독님이 술에 기름을 부으시사 김기동 목사를 둘러싼 추물은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낸 헌금 가지고 전신 사 먹지 않습니다. 교회 차도 없었어요. 부지런히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나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냐고 오직 개척자니까 사례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례 받은 적이 없다 이야. 교회에 이론 한 분도 돈을 가져가본 적이 없다 이런 말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끔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목숨을 달라고 하더냐. 그런데 뭐 좀 이렇게 헌금하는 거 갖고 꿍얼거릴 일이냐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찌 할 바 거기서 염치가 없어서 나를 위해서 사례를 장악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손을 내. 내가 살던 집도 팔아서 교회 들고 나는 교회당에서 그냥 지금까지 사는 것이고 예? 이 큰 교회 목사가 아파트도 안 사고 교회 밑에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김 목사의 주장은 사실일까? 성낙교회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사무처 직원을 만났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제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설교 시간에 나는 사례를 한 푼도 교회에서 안 받는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기동 목사가 교회에서 이 목회비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좀 많이 힘들었죠. 설교 때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던 김 목사. 하지만 실제로는 목회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교회로부터 목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성낙교회의 회계장부입니다. 김기동 목사에게 매달 5,400만 원씩 목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400원 기본이고 매월. 그다음에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있어가지고 1,300. 그다음에 뭐 카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따져본다면 1년에 한 10억 가까이가 김기동 목사님 명의로 해서 이제 김기동 목사한테 나가게 되는 돈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10억이요? 예. 해마다 교회로부터 평균 10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김 목사. 생일날엔 교인들이 따로 돈 봉투를 건넵니다. 원로 감독님! 그런데 이 봉투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 돈으로 생일 축하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김 목사 부인의 칠순잔치 비용도 교회가 부담했습니다.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 10년 넘게 영국 유학을 한 철학 박사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철저한 헌신의 신앙의 열매로서 성락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성락교회였고 그 이후도 뼛속까지 깊이 새겨진 성락교회를 향한 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교회를 물려받은 김성현 목사. 그런데 아들 부부에게도 막대한 교회 자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기동 목사는 월 5,400만 원. 아들 김성현 목사는 월 2천만 원을 목회비로 받아갔습니다. 김성현 목사 유학 체제비, 카드값, 며느리와 손주들의 항공비도 교회 돈으로 나갔습니다. 심지어 교회 돈으로 김기동 목사의 구두를 고치고 휴대용 면도기까지 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머릿속에 이 교회의 사유화인 거죠. 이 교회는 내 거니까 어차피 내 돈이니까 일로 여기 있느나 저기 있으나 다 내 돈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종의 뭐 법인카드 같이 생각을 했겠죠. 그분들은 김기동 목사님과 그 가족들한테 있어서는 성락교회에서만큼은 좀 취해법권적인 위치에 있었죠. 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던 김기동 목사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축구 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이요. 아니, 천억 가까이. 우리나라도 벌써 거의 천억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란 뜻이요. 탤런트. 그게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탤런트를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것이 얼만데? 치사스럽지 마세요. 그래서 복 못 받아라. 여기 대해서 질투하면 그래서 뭐 복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럼 목사하지 말고 축구 선수 해야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1년 연봉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급여를 매달 챙겨가셨고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더라고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가 교회를 상대로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김기동 목사에게는 가장 많을 때 80억 원을 빌렸고 며느리에게도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는데요. 교회에 목돈을 빌려준 김 목사와 며느리는 교회로부터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도 챙겼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들의 충격도 컸습니다. 그 당시 교회 형편은요. 매년 이자만 94억이 나갔던 때예요. 이자만.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김 목사는 교회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건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재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합니다. 직원들의 허리를 통해 맵니다. 전도사들의 허리를 통해 맵니다. 아들 김성현 목사 역시 돈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나 그에 먼저 살려야 돼요. 한 분이 50억씩 책임받으세요. 50억씩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7년 안 주고 6년 안 주고. 아셨습니까? 성낙교의 전도사였던 백종호 목사는 교회 월급으로는 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전도사 11년째, 1년차 사례가 그래서 2010년 1월 5일자가 91만 8천 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오르게 되면 105만 원, 105만 7천 원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시골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힘든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교회 현금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돌반지를 그때 헌신 썼죠. 사실 그건 우리 와이프 안 판 건데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 순간에 당신은 매월 5,400만 원씩 받아갔고 그거를 또 적금을 들어서 69억을 모아서 교회에 대출해주고 또 이자도 받아가고 쭉 갖다 놔 이러고 교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기동 목사가 직접 교인들 앞에 나섰습니다. 이게 내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에게 그저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나는 내 근본이 여기 자금의 근거가 여기 다 나옵니다. 이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네. 산처럼 수북히 쌓인 봉투들은 김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수십 년간 선물받은 돈 봉투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산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놓고 뒤통수 치고 죽어서 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준 것을 받고 또 욕까지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과 이적을 혼돈은 억울하다는 김 목사. 이유가 뭘까? 그는 자신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돈을 교회에 빌려준 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교회 직원의 적극적인 요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에 수십억 원을 빌려줄 만큼 재력가인 김기동 목사 일가.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김 목사 일가의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재산 추적이 가능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PD수첩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중엔 김 목사 아들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있었는데요. 거기는 평수가 크고 그래서요. 준재벌 분들도 있으세요.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김기동 목사 일가 명의의 부동산은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밭과 대지, 상가 건물 등으로 각지에 퍼져 있고 실거래가 기준 총액이 최소 17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담보 대출 등을 고려해도 막대한 재산입니다. 남다른 재력을 교회에서도 과시했다는 아들 목사 부부. 명품을 자주 착용했다는데요. 청순장화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라는 그 직책 자체가 무슨 화려한 직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좀 검소하고 이제 이런 적인데 사모가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시작할 때 옷과 끝날 때 옷이 다르고 그러니까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교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명품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일본의 보석 명품 브랜드 타사의 제품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밸런스 진주 목걸이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델은 약 1,000만 원 선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계는 일단 바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버클 부분으로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스위스 명품 시계 바스론 콘스탄틴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매장가 기준 약 3,500만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에겐 낯선 명품 시계 브랜드. 그런데 교인들은 잘 아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동영상 때문인데요. 해당 명품 시계 브랜드 업체가 후원한 행사 영상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온 초대 손님 가운데 아들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샴페인 잔을 이제 기울이고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VIP도 아니고 VVIP 정도 돼야 그런 데를 초대받아서 갈 정도면. 평범한 교인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김 목사 가족에게 배신감까지 들었다는데요. 알바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고가의 시계를 차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이런 거를 보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딸기 하나도 그 헌신을 위해서 못 사 먹어요,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헌금을 반환해 달라고 해야 되나? 막 싶을 만큼. 그러나 교인들에게 남다른 신앙심을 요구했다는 김 목사. 그 척도가 바로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하방에서 매달 그 월세 내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헌금한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산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금입니다. 유독 헌금을 강조했다는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 헌금액도 많았다는데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매년 1회씩 헌신헌금을 했었어요. 그것은
일반 11조가 또 다른 헌금이거든요. 목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앉아 계세요. 해마다 헌신 헌금을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교인들은 먼저 목표액을 교회에 알렸습니다. 종이를 줘요. 적어내라고. 그래서 얼마를 적어내죠. 그러면은 불러요. 부족하다. 너는 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얼마 가져가셨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뭐 이런 건 늘상 했었고요. 결혼 반지를 이제 파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카드 현금 서비스는 기본, 뭐 다 카드론 뭐 대출 뭐 이런 거를 해서 엄청난 금액들을 해요. 그게 김기동 목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쌓는 거라고 하고 상급이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는 헌금의 모범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해 교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할머니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이 왜 안 들어? 힘 많이 들어. 할머니도 부족하지만 이 헌신에 함께하고 싶었죠. 할머니가 가진 것은 막내딸 결혼시킨 후 폐우지를 모아 저금해온 돈이 전부였습니다. 폐지 안 해본 사람 몰라. 할머니의 삶에서 그 돈은 분명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헌신 목표액은 지금까지 헌신의 절대 배가 금액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주 헌신을 죽도록 많이 했으니까 또 한번 박수 더 쳐줘야죠. 김 목사가 직접 칭찬한 하세요. 할머니의 헌신. 하지만 할머니의 사정을 아는 이들은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집사님이 이제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라 집도 있고 나름 부자였는데 헌신이 이제 해년마다 이제 진행이 되면 그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헌신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집도 이제 헌신을 하신 거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파지를 모아서 판 금액을 교회에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상물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보게 한 거죠.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김 목사. 이번 기회에 아주 수상 인하사나 검사 판사가 내 일생 60년간 일해온 실적을 그대로 증명해 줄 겁니다. 암만 뒤져보고 있을 거라고 뒤져보고 있을 거라고 뒤져보고 그럴 것이라고 뒤져봐도 한 가지 찾지 못하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뇌롱. 지난 7월 김기동 목사와 교인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김기동 목사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에 김 목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집니다. 그 곁을 교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로 와세요. 여기로 와세요. 여기로 와세요. 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 여기로 와세요. 기자들. 와주세요. 김 목사가 법정으로 들어간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교인들. 사람 붙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은 아무도 없어? 어디 노인네 오는데 기다리세요. 기다리던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목사의 배임 횡령 혐의를 인정한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연기를 한 거죠. 나는 검소하다, 진실하다. 그러나 진짜 그 뒷모습에는 탐욕의 덩어리였었던 거죠. 김 목사의 이중생활,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피지겁니다. 내가 일생 내가 교회에다 내 있는 거 다 쏟아붓고 산 사람들 아니 다 늙어서 죽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 뭘 가져가? 뭘 하고 어디다 쓰려고? 자식 주려고? 나는 자식에게 재물을 주지 않고 일거리 준다는 것을 내가 몇 번 당부했습니다. 난 이건 직장이 아닙니다. 내 생명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교회는 직장이 아니라
생명이자 영혼이라는 김기동 목사.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로부터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이자를 받으며 재산을 증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기동 목사는 1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김 목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항소 중입니다. 그 사이 교회는 둘로 갈라져 버렸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교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남았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식에게 재물을 주지 않고 일거리를 주겠다던 김 목사의 설교에 상당수 교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교회가 최소한의 자정 능력도 상실했다는 겁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부디 한국의 교회가 성역이라는 좁은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우리 사회의 상식에 맞게 개혁하면서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